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어느 종목 네. 봐드릴까요? 셀트리온.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, 셀트리온. 아, 셀트리온이요? 예, 네. 15만 9천 원. 15만 9천 원이요? 30%. 30%요? 네네. 언제 사셨을까요? 몇 개월 된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럼 우리 이렇게 네네. 할까요?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 어떨까요? 아, 비중을요? 네, 매수가까지 왔잖아요. 그쵸? 네, 예.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,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시장이 아직 변동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있거든요. 올라가더라도 내가 한20% 정도 비중을 가지고 올라갈 때또 상관없잖아요. 그쵸? 뭐 10% 네. 줄였다고 해서 내가, 아, 저10% 괜히 팔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만, 그래서 안 팔아서 또 손해가 더큰 경우도 막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내가 조금은 비중 줄이고,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. 내려왔을 때 다시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금 갖춰두는 게더 좋다. 우리가 현금 확보가 있는 게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뭐 비중적인 부분이 뭐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, 가격적인 부분도 뭐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늘려줄 수 있는 가격대를 고려를 해서 비중 한 20%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셀트리온의 관점은 지금은 한번 홀딩해보고 가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실적으로 2차전지의 어떤 수급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말려서 밖으로 나오면은 이동할 수밖에 없고, 그런 게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순환할 여건이 있다. 그리고 아직 이슈가 남았잖아요. 합병이라는 이슈 있죠. 네, 그죠? 전부 다 이제 합병 이슈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합병할 때한번더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요.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저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중 20%만 홀딩하시고 매수가 부근에 손실 없는 구간에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10% 비중만 줄여놓으시고요. 아래쪽 가격으로 조금 조정 줄수 있는 가격이 온다라면 비중을 또 단가를 낮추는데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해 되셨나요? 우유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? 위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는 없지만요. 갈수 있는 가격. 제가 이제 의견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한다라면 한 16만 7천 원하고 17만 원대 정도. 여기 가격대 하면 지금 현재부터 해서 한10% 정도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. 여기만큼은 분명히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위로 가는 거는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강도와 시장의 관심이 주는 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. 그쵸? 뭐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가 저 위에 꼭대기까지 갈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다 거짓말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가능한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는 거를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런 가격은 17만 원대 정도에 왔을 때부터 그 가격 위쪽으로는 이제 이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의견을 드려 볼게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